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난다 신나요 라라라라라라라 아! 미소 유튜브 벌써 밤이구만. 요즘에 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은행을 좀돈좀 훔쳐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 내가 개발한 상자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저 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야겠어. 일단 차를 타고 은행으로 이동을 해보자. 자, 가자. 여긴가? 여기가 은행이구만. 역시 밤이라 그런지 지금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상자 좀 볼까? 상자에 들어있는 게 없잖아? 여기도 없고. 뭔가 좀 수상한데, 이 은행? 비밀 창고가 있는 것 같아. 비밀 창고 설마 이쪽? 이쪽에 뭔가 있어. 이쪽에 이렇게 돈을 모아놨다? 이곳에 돈을 이렇게 모아놨으면은, 그러면 다음 날에 내가 여기 은행을 털어야겠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밤에 다시 오자. 내일 밤에 다시 오는 거야. 자, 이제 여기 있는 돈은 다 전부 내 거라고. 난 이제 저걸로 부자가 될수 있어. 자, 집으로 가자. 그래, 왔다.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아주 좋은 상자를 만들 수가 있지. 재료들을 다 빼고. 내 상자 어디 갔지? 내 상자. 됐다. 여기다가 상자와 아이템을 놓고 카펫을 돌리면. 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작다고. 왜냐고? 자,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부분을 다 훔쳐갈 수 있어. 하지만 작으니까 다른 상자로 만들 거야. 자, 업그레이드를 시키자고. 두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상자는. 일단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야. 자, 노란색으로. 그래서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파랑 색깔까지만 해놓자. 파랑 색깔로 업그레이드 해놓고,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훔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행을 훔치러 가는 거야. 자, 내일 밤에 저 은행을 털러 가겠어. 벌써 해가 뜨고 있구만. 빨리 밤이 되길 기다려야겠어. 정말 떨리는 하루인데. 완전 떨리잖아. 떨려. 시간 벌써. 어머, 저녁이네. 어머, 하나 어두워지고. 보안. 완벽해. 철장 괜찮고. 이 상태면은 이대로 퇴근해도 되겠다. 이 정도 완벽하지만. 퇴근해야겠다. 이제 은행을 털러 가볼까? 차 차고로 가고. 다 퇴근했겠지? 짠!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드디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어. 자, 가자. 됐어, 이 정도면. 자, 아까 만들었던 나의 비장의 무기! 상자를 설치해서.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여기도 아주 좋아. 슉, 됐다. 아주 좋아. 자, 여기는 지문도 남지가 않는다고. 왜냐면은 내가 손을 쓰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가 만든 상자만 가져갔다고. 난 이제 부자가 되는 건가? 드디어 부자가 될 수도 있겠구만. 자,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안녕, 인행이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저긴 망했어. 일단 뒤에다가 풀어놓자. 이 뒤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쪽에다가 나의 돈을 다시 풀어놓자. 와, 나의 돈이다. 은행까지 몰래 훔쳐와 버렸네. 야호! 와, 돈이다. 이게 다 얼마야? 와, 돈 진짜 많다. 와, 완전 많은데?
우와 이게 얼마짜리야? 헐. 이제 완전 부자야. 이제 땅도 살 수가 있겠어. 나는 빨리 집 새로 사고 자동차도 완전 비싼 차로 사야지.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TV도 완전 큰 TV도 놓고 컴퓨터 완전 큰 거 놓고 그다음에 또 뭐 할까? 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완전 맨날 생각했던 것들 생각도 안 나네. 떨린다. 이 돈으로 이제 뭐 해야 되지? 야, 이거 일단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다시 숨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집에다가 집에 창고에다 넣어놔야지. 나의 돈을 넣어놓고 나는 이제 이걸로 뭘 할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뭐하고 살지? 진짜 뭐하고 살지? 이 많은 돈으로. 우와 진짜 많다. 이 상자는 정말 획기적인 상자야.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자. 이제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훔칠 수가 있어. 자, 다음에는 어디로 훔쳐볼까? 은행이었으니까 다음에는 편의점도 훔쳐봐야겠어. 편의점 음식도 다음에 다 가져와야지. 신난다. 출근해야지. 날씨 좋고 오늘은 지각도 안 했고 오늘 안 혼나겠다. 이거 우리 여기 왜 그래 이거? 아니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건물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누가 그런 건데?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우리 가게 이거? 아 누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다 버렸어? 이거 우리 뒤에 있는 상자들 이거 다 털어갔겠네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거 뒤에도 다 털리고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우리 망했어 우리 가게 망했어.